스톡포커스 오늘 종목은 현대건설입니다. KB증권 장문준 연구원은 오늘 현대건설에 대해 투자 의견 매수와 목표 주가 66,000원을 유지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해외 매출 반등 지연과 2분기 일회성 비용 등으로 인해 턴어라운드 시점이 미뤄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대형 건설사 중 가장 양호한 주택 공급을 이어가고 있고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도 풍부해 국내외 업황 개선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아울러 3분기 실적부터는 해외 매출 반등이 나타나면서 향후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이에 업종 차선호주 의견을 유지한다고 장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실제로 현대건설은 대형 건설사 중 가장 돋보이는 주택 공급 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1년 현대건설의 별도 기준 주택 공급 목표는 31,938세대이고 3분기 누적으로 약 22,000세대를 공급하며 70% 가까운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중 3,731세대 규모의 힐스테이트 몬테로의 프로젝트가 분양 예정임을 감안하면 금년도 공급 목표 달성은 가시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개별 회사 주택 공급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주택 부분 수주 역시 호조를 보이고 있어 내년 주택 공급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가양동 이마트 부지, 강남 르메드리안 호텔 부지 등 적극적 토지 확보를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 기회 모색과 동시에 시행을 통한 추가 이익률 개선을 꾀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라는 평가입니다. 한편 3분기 기준 누적 해외 수주는 2.3조 원 수준으로 파악되는데요. 국내 부문 매출 반등이 이어지면서 턴어라운드 기조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장 연구원은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포커스 김지숙 기자였습니다.